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화면을 조정해가지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강의는 중국에 관련 강의인데 네 가지 테마였죠. 첫 번째 테마가 중국 사상사 전개인데 이건 다 끝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 그건 두 번째 테마도 끝났고. 네 번째 테마는 중국이 공산화된 뒤에 잘못 살게 되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치 갈등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세 번째 테마인데 오늘 세 번째 테마 중에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후진타오가 총서기로 등장하는데 장쩌민이 그 전에 총수했던 장쩌민이 상황 정치를 해요. 어떻게 상황 정치를 하게 되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중국 현대사 흐름이 마오쩌둥 시대에 마오 사상이 나왔었죠. 마오 사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덩샤오핑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장쩌민에 의해서 3개 대표론이 나와서 중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후진타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진타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장쩌민의 3개 대표론에 의해서 중국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지만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제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후진타오 체제를 만든 사람은 요분이 시진핑이고 요분이 정칭홍이요. 그래서 현대 정치, 중국의 현대 정치의 킹메이커는 정칭홍이 됩니다. 정칭홍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칭홍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상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오쩌둥 시대에는 마오 1인 독재 정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에서 4천만 명이 죽었고 문화대혁명에 의해서 극심한 혼란 상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들어서면서 1인 독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덩샤오핑 그 다음에 주석이 장쩌민이 되는데 그 다음 주석은 장쩌민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주석이 정하는 거예요. 물론 덩샤오핑이 그 당시는 주석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덩샤오핑에 의해서 후진타오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쩌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장쩌민 뒤에 총서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후진타오 때는 후진타오가 자기의 후계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가 하면요, 그 앞에 총서기였던 장쩌민이 지명을 하게 되는데 이 장쩌민이 시진핑을 지명함으로써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후진타오는 누구를 지명했는가 하면요, 시진핑 다음에 후춘하를 지명했는데 후춘하가 될까 안 될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후진타오가 드디어 총서기가 됐습니다. 후진타오가 총서기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중국은요 엘리트 정치야. 엘리트 정치. 그냥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총서기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기에 중앙위원이 얼만가면은 205명이고 후보위원이 171명이니까 거의 376명, 요 376명이 중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야. 거기에서 25명이 선출이 되고 25명 중에 7명이 선출되는데 7명이 바로 정치국 상무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명, 총서기가 뽑혀지는 건데, 여기 총서기가 누가 되는가 하면요, 후진타오가 됐어요. 후진타오는 1942년에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 중국 그러면 이제 베이징대가 최고의 명문이고 그다음 칭화대잖아요. 그 칭화대의 수리공정과. 수리공정이라 그러면은 이제 물 관리 하는 거. 거기에 졸업을 한 뒤에 84년에 공청단 제1석을 했습니다. 공청단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공산주의 청년단이요. 그래서 이 공청단이라는 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권위가 굉장히 있는 데거든요. 여기 이제 총 제1석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장 자치구, 어디가 티베트요. 티베트에 서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온화해요. 온화한데 누구에서 이제 그 정치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구야호방. 그 덩샤오핑 시대의 총서기가 구야호방하고 자오찌양이었어요. 근데 구야호방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야호방이나 자오찌양은 성격이 전부 다 온화하고 내유외강 형태고 그다음에 진보냐 보수냐 이제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진보 계통이요. 민주 계통.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다음에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호야오방, 그다음에 자오찌양, 그다음에 후진타오 이 계통인데 이게 전부 다 공청단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온화해요. 성격도 온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은 굉장히 친근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티베트 서기할 때, 티베트에는 독립운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잖아, 그죠? 그럴 때, 후진타오가 강력하게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강하게 밀어붙여요. 강하게 억압을 합니다. 근데 덩샤오핑이 딱 보니까 개방적이고 온화한 것은 참 정치인의 덕목이죠. 덕목이면서 동시에 필요할 때는 강압적인 그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덩샤오핑이 정하는 거예요. 결정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덩샤오핑 시대의 후야오방, 총서기의 아들하고 후진타오는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그런데 천안문 사태 이후에 후야오방하고 그 아들은 실각해서 나중에 후야오방 먼저 죽거든요. 그죠? 죽고 난 뒤에 그 아들도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그랬을 때 공산당의 보수 계통에서는 후진타오 보고 후야오방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비난해라 하는데 절대 안 해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하고는 정치적인 성향도 같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덩샤오핑이 들어요. 듣고는, 괜찮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후진타오가 장점인 뒤에 서기로 지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장쩌민이 후진타오한테 정권을 이양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물론 총서기가 가장 서열 1위니까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중앙군사위 주석이요. 중앙군사위 주석인데, 이 중앙군사위 주석하고 총서기하고 겸해야 실질적인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이 장쩌민 때에도 덩샤오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안 줬어요. 안 줘가지고, 이 덩샤오핑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덩샤오핑도, 대혁명 이후에 마오쩌둥이 죽잖아요. 마오쩌둥이 죽고 난 뒤에 하우펑한테 정권을 인수했는데 덩샤오핑이 총서기를 한게 아니에요. 서열 1위가 아닙니다. 아니고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중앙군사위 주석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중국 공산당의 그 지도자들 생각은 권력은 항상
총구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군대를 장악해야 실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장점인 때도 덩샤오핑이 군사 권력은 덩샤오핑이 가지고 있고, 또 덩샤오핑이 죽고 난 뒤에 장점인에다 물려받았죠. 군사의 주석 물려받았잖아요. 그죠? 받고 난 뒤에 후진타오가 총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위 주석은 안 줘요. 안 줍니다. 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16기 상무위원을 결정하는데, 여기 이제 기간은요, 언제까지 가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몇 명인가 하면요, 7명이요, 7명. 7명인데 장점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7명을 안 하고 여기 보면 9명이 나와요. 이때 16기 때는 9명이요. 9인데 왜 9명을 했는가 하면은, 왜 9명을 했는가 하면요, 이 9명으로 증언하면서 2명을 상하이 방에서 더 집어넣어버려. 더 집어넣으면은 9명 중에 5명이, 모든 중국의 모든 정치는 상무위원이 다 결정하잖아요. 상무위원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7명 이런 것을 상하이 방 2명을 더 집어넣어서 9명으로 만들면서 상하이 방이 9명 중에 9명이 상하이 방이요. 그러니까 가장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상무위원을 누가 장악했느냐? 장쩌민이가 장악했어요. 군사위 주석도 장악하고. 그러니까 실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장쩌민한테 있고 후진타오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군사위 주석 문제가 이제 장쩌민이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는데 이걸 킹메이커 정칭홍이 조정을 해요. 원래 정칭홍은 시골 촌놈, 상하이 촌놈 장쩌민이 베이징에 올라와가지고 총서기 할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정칭홍이었어요. 그리고 장쩌민이 물러났죠. 물러나니까 아, 권력의 중추가 어쩔 수 없이 장쩌민한테서 후진타오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걸 정칭홍이 읽어요. 읽어가지고 장쩌민한테 군사의 주석을 내놔라 그래요.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으니까 이게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상하이 방 황태자 청량위 문제가 걸렸었죠. 그죠? 청량위가 원자바오하고 충돌하다가 나중에 원자바오에 의해서 감사를 받잖아요. 그죠? 감사를 받으면서 부정부패가 드러나요.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정칭홍이 천량위를 해임시켜버립니다. 해임시키면서 그때 상하이방 계통의 부정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요.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중에 어떤 부정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장쩌민의 아들 장맨형입니다. 좀 얼굴이 좀 닮았죠? 이게 장맨형인데 이게 아들의 부정부패가 확 드러나버렸어요. 아들이 부정부패가 확 드러나니까 장점인 보고 물러나라. 물러나면은 아들의 부정부패는 덮어질 수 있다. 그래도 노후합니다. 그래도 노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수를 쓰는가 하면은, 그럼 좋다. 좋다. 그 대신 당신이 군사위 주석에 물러나면은 당신 직속을 부주석으로 앉히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속을 부주석으로 앉혀요. 누구를 앉히는가 하면은 이 시차이허우라는 사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장쩌민이고요. 장쩌민이고 이게 정칭홍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조정하는 거예요. 정칭홍에 의해서 군사위 주석, 중앙 군사위 주석은 후진타오로 넘어가요. 후진타오로 넘어가는데 그 밑에 부주석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누군가 하면 시차이허우하고 하나는 커버슝이에요. 시차이허우하고 커버슝이 부주석인데 요 부주석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공산당의 내부 규정 중에 이게 장쩌민이가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는가 하면 당의 주요 사항은 장쩌민에게 보고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 사항은 반드시 장점인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중국 권력층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에 관한 권력행위는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은, 물론 중앙군사의 주석은 후진타오지만은 그 밑에 있는 부주석이 시차이호하고 커보슝이잖아요. 이 시차이호하고 커보슝이 내부 규정에 장점인한테 보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진타오한테는 보고 안 해. 안 하고 장점인한테만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후진타오는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물려받았지만은 군사에 대한 권력행위는 하나도 실행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실지 권한은 장점인한테 있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상임위원 9명 중에 7명이 상하이 방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장쩌민이가 다 하고, 후진타오는 그수 아비에 불과한 그러한 정치 형태를 장쩌민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후진타오는 관계 집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 정책은 후진타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앞에 경제 정책,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을 실시했고, 장쩌민은 3개 대표론을 주장해 가지고 자본가하고 그다음에 지식인들을 공산당에 입당시켜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는 바람에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성장이 아마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연 15%씩 계속 경제 성장을 이룬 게 장쩌민 때입니다. 그런데 장쩌민 때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3개 대표론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이제 공유제, 계획 경제라는 걸 시장 경제로, 민간인 자율 경제 체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니까 성장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시장 경제를 한다는 의미는 개인이 공장을 짓고 주택을 짓고 이런 걸할수 있잖아요. 사업을 할수 있거든요. 하는데 그 인허가는 전부 다 공산당 관료, 즉 공무원들이 거의 다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한테로 이 뇌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뇌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정경유착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너도 나도 공장 짓고 건물 짓고 주택 짓는 바람에 경기가 가열이 됩니다. 가열된 그의 부작용이 뭔가 하면요, 빈부격차인데, 그 중에서도 당 간부들이 이걸 거의 다 가져와 버려요. 그리고 또 억누렸던 게 자유롭게 되니까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벌려요. 범죄와의 전쟁을 벌리는데, 문제는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가 하면은, 범죄 딱 저지르면 경범죄라도 딱 잡아요. 자꾸 일주일 만에 사회까지 내버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돈이 있는 사람은 뇌물을 써가지고 빠져나가요. 또 권력 있는 사람, 공산당 당원, 그다음에 공산당 간부들은 부정을 저질러도 과잉시라는 거, 과잉시, 중국은 과잉시 문화잖아요. 과잉시를 이용해서 그냥 죄 없는 걸 해버려. 이렇게 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격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인데, 이제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버렸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도시는 잘 사는데 농촌은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지역격차, 이 해안선 쪽, 광동이나 상하이나 텐진, 이 해안선 쪽은 잘 사는데 내륙 쪽은 또못 살아. 그러니까 모든 게다 중국은 격차가 발생해버려요. 격차가 발생하면은 절대 사회는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들어서가지고는, 이거 문제가 있다. 성장 위주로 나가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격차 문제. 이 격차를 줄여서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느냐? 화해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잘 살아서 서로 화해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화해사회론을 내세웁니다. 화해사회론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면요. 현재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죠.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에서 갈등이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화합하자.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 있는 돈을 돈 적은 사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돈 적은 사람한테 바로 돈을 꼽아줘야 돼요. 이런 정책을 쓰자. 도농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많은데 농촌 개발을 많이 하자. 그다음에 지역격차, 해안선만 개발했는데 안 되겠다. 내륙도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나가요. 또 하나는 주변 국가의 문제입니다. 우리하고도 중국하고는 항상 갈등이 많잖아요. 중국은 우리하고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동남아 국가, 그다음 뭐 인도, 기타 등등의 모든 나라하고 갈등이 자꾸만 생겨. 그래서 이 갈등이 있으면은 중국은 세계 지도자 국가로 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하고도 좀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것이 뭔가면요, 화해 사이러냐.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또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걸 내세워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까지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의 대상, 개발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후진타오가 딱 들어서면서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은 조화롭게 해야 잘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화해해야 된다라고 탁 내세워요. 그 다음에 양극화. 이 양극화는 국가가 성장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양극화라고 본 겁니다. 전에도 한번 강의한 일이 있었죠, 그죠? 모든 나라가 개혁한다 그러는데 개혁의 주 내용은 양극화를 해소한 거야. 지금 중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됐는데 이걸 해소하자 하는 게 바로 과학적 발전관이고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은 공평해야 된다.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의, 법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화해 사회론을 내세우면서 성장 중심보다는 분배 중심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배 중심, 경제 정책의 중심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원자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원자바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총리였죠. 총리, 그러니까 총서기는 후진타오고, 그 다음에 그 서열 1위고요. 서열 3위, 3위가 총리 원자바오입니다. 원자바오는 여기, 요런 집에 살았는데 아주 거지 같은 집이죠. 그죠? 이걸 달팽이 집이라고 해요. 달팽이 집, 그, 몸만 들어가서 잠만 자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엄청 가난하게 태어났죠.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야오방에 의해서 이제 중앙판공청 부주임으로 돼요. 이거 부 비서실장으로 됩니다.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그 자오쯔양 후야오방에 등용되고 난 뒤에 자오쯔양 때는 항공청 주임이 돼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되는 겁니다. 실장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오쯔양이거든요. 자오쯔양이 천안문 사태 때그 천안문 광장에 나타나가지고 늦게 와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잘렸잖아요. 덩샤오핑에 의해서 잘리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뭐였는가 하면은 비서실장이었어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덩샤오핑이 원자바오의 인품을 알고 정치적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실각을 시키지 않습니다. 않고 이제 그 후진타오 때 총리가 되는데 특히 이분이 얼마나 검소한가 하면요. 물론 이제 달팽이 집에 태어나서 검소가 몸에 배었겠지.
뭐 입혔는데, 요 옷이 6년 때 어느 행사에 요 잠바를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 가만 보니까 그 네티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전인 1995년도에 어떤 행사에 입고 나온 잠바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요 잠바 하나 가지고 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10년 동안 입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공산당 간부들은 전부 다 호화롭게 사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검소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고 또어뭐 산사태라든가 지진 그다음에 각종 사태가 날 때마다 항상 원자바오가 맨 앞에 나와요. 그 사고 현장에 항상 나타나가지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항상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항상 또 서민들하고 항상 어울려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원자바오는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서민적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나중에 부정부패할 때 원자바오가 또 나와요. 부정부패 있어요.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부패와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원자바오는 이렇게 굉장히 서민적인 형태의 정치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바오의 정치 형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성장 위주가 아니고 분배 위주요. 잘 사는 계층을 위한 게 아니고 못 사는 계층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폈던 겁니다. 성장이 아니고 이제 그 분배 위주로, 그 다음에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위주로, 그 다음에 현재 경제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가열됐죠. 경기가 가열됐어요. 경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죠? 죽이려 그러면은 경기를 죽이려 그러면은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죠. 돈 풀지 말고. 그럼 이제 공장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천량위 사건으로 나와요. 천량위 사건으로 나오는데, 이제 원자보호를 이제 하고 좀그 중간에 천량위 사건이 나오는데, 천량위 사건 앞에 이인자의 처세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의 처세술인데, 이인자 처세를 잘한 사람이 누군가면요, 덩샤오핑이요.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에 거의 인자 수준이 되었었죠. 인자 수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쪽을 택하다 보니까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갔다 가면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사실은 죽이기로 했던 겁니다. 마오쩌둥이. 그런데 덩샤오핑이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보내가지고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리고 모든 걸, 납작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원래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주원래입니다. 주원래인데, 이 주원래도 항상 마오쩌둥한테 뭐라고 보이는가 하면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우리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항상 보여줘. 권력에 욕심이 없다는 걸.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다음 시진핑, 지금의 총서기가 시진핑이잖아요. 그죠? 시진핑은 뭘 받는가 하면은 시진핑의 아버지가 시중신이요. 시중신이고 이분은 부총리까지 했던 중국의 아주 고위 관료였어요. 그리고 시중신에 의해서 사실은 공산당이 살아남아요. 국공분열할 때에 시중신에 의해서 공산당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 때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시중신은 그걸 봤어요. 시진핑은 그걸 봐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봐가지고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항상 낮은 자세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시진핑이요. 그래서 시진핑이 살아남아서 총서기까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잘난 걸 나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류 사오치 유석이라는 사람. 유석이라는 사람은
그 대약신 운동에서 마오쩌둥이 실패하고 난 뒤에 실각하잖아요, 그죠? 실각하고 나면서 류 사오치가 모든 권력 행사를 해요. 할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마오쩌둥 보고 당신이 잘못인 70%다. 하늘의 잘못은 30%고 당신 잘못의 70% 때문에 4천만 명이 굶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반발을 탁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이러한 이론으로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류 사오치가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행위, 당시 대약신 운동 실패 때문에 시신 번 것도 있지 않느냐? 어? 그런 거는 당신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나중에 이거 역사에도 기록할 거다라고 마오쩌둥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 때 실각해가지고 홍위병들한테 조리 돌림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폐렴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부인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흥덕화이 우리말하면 펭덕해죠. 펭덕했는데 이 사람은 6.25 전쟁의 총살인간이 펑드화이였어요. 펑드화이 그다음에 문화대혁명 때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오쩌둥한테 한번 대들다가 편지로 그것도 직접 대든 게 아니고 편지로 대약신 운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썼다가 그다음에 이제 반동 분자로 몰려서 역시 조리당함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죠. 림비아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임표거든요. 임표인데 이 림비아오도 마찬가지로 이 국방부 장관이고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이 됐잖아요. 지명이 됐으면 좀 인자는 좀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면 이제 총수위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기다리고 마오쩌둥의 뒤에 둘다가 미움을 받아요. 미움 받으니까 마오쩌둥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해요. 실패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가 몽골 쪽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할 천량이와 보시라이. 이건 아주 보시라이 아주 재밌어요. 이거 보시라이 아마 보시라이까지 가겠네. 천량이와 보시라이는 그럼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량이는 원래가 이 장쩌민이 앞으로 총서기 시키려고 키워줬던 사람이 요 사람이 이제 천량이거든요. 잘생겼어요. 요놈이 시진핑이고 요 천량이가 상당히 잘생기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래서 장쩌민이 딱 찍었어. 찍어가지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상해 시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장 시키고 그다음에 상해에 서기를 시켰어요. 서기. 상해의 1인자가 됐죠. 상하이시의 1인자가 됐어요. 1인자가 되는데 원자바오의 경기의 정식이 뭔가 하면요. 경기가 가열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경기를 죽여야 돼요. 경기를 죽이려 그러면은 돈을 안 풀고 돈을 걷어들여요. 돈을 흡수를 해버리게 되면 경기가 죽습니다. 경기가 죽는데 이제 상하이 서기를 하는데 상하이 경제가 막 죽거든요. 막 죽으니까 상하이에 있는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천량이한테 항의한 거예요. 당신 서기면은 중앙부처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사정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량이가 좋다. 그럼 그 근거되는 서류를 다 작성해라. 작성됐어요.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주황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원자바오가 경제 총리잖아요. 이 원자바오한테 천량이가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데 어떻게 들이받는가 하면은 지금 당신이 저성장 정책 그걸 쓰는 바람에 현재 우리 상하이는 모든 공장이 문을 닫을 지경이다. 그러니 이 저성장 정책을 좀 바꿔달라 하는 걸 이게 점잖게 얘기하면 될걸 강력하게 얘기해요. 책상을 치고 막 얘기해. 어떤 설은 또 재떨이도 날렸다 하는데 뭐 아마 그까지는 아니고 책상을 막 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천량이는 상하이방의 황태자요. 그래서 장쯔민이 앞으로 이 사람을 총서기로, 서열 1위인 총서기로 만들려고 점찍어 놓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별로 무서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으니까 서열은 한200 몇이 돼요. 서열은 아주 낮지. 낮는데도 불구하고 서열 3위한테 가가지고 막 치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이방의 황태자이고, 현재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실권은 장쯔민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무위원 9명 중에 5명이 상하이방이고, 장쯔민이 말을 듣는 상하이방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권력 핵심 군사위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이 누군가 하면 장쯔민이요. 그러니까 장쯔민의 상하이방의 황태자가 들이박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갖다 들이박은 거예요. 들이박는데 이것도 사실 합리적인 이유는 있죠. 합리적인 이유, 상하이의 경제가 죽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원자바오가 서열 3이고 서열 1위가 후진타오거든요. 이두 사람이 보면은 이거는 파극상이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안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중앙 상임위의 결정을 내리려 그러면은 상하이방이 5명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규율위, 감사 조직이 감사한데요. 중앙 규율위에서 10명, 정례 10명을 상하이로 내려보내요. 상하이로 내려보내서 모든 걸다 검사합니다. 조사해. 모든 걸다 조사하니까, 이게 조사니까 천량이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나를 검사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천량이가 후진타오하고 원자바오한테 굉장히 납작 엎드려. 엎드려가지고, 현재 중앙인 후진타오하고 원자바오 하는 정책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도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래서 후진타오 비위를 조사하는데, 이 비위 조사할 때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이 주진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상하이방의 맨총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장쯔민이거든요. 장쯔민이 밑에 상무위원 서열 6위 황진이 있어요. 왕지. 황지가 있는데, 이 황지가 사실은 상하이방의 좌장인데요. 이때 이 사람이 췌장암이 걸렸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조사 뒤한 4개월쯤 뒤에 죽어버려요. 근데 황지, 췌장암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걸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황지는 그냥 명예가 되는데, 황지 부인은 가택 연금시켜요. 황지 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상하이석이 천량위가 있어요. 천량위가 딱 있어. 천량위가 있고, 천량위 밑에 여기 이제 비서가 있고,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 밑에 재정국장 하는 사람이 주진이요. 돈을 만지는 사람이 주진인데, 요 주진이 누구를 좋아하는가 보네요. 홍콩 배우 장만희를 그렇게 좋아해. 장만희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여기에, 이게 왕룽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룽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장만희와 닮은 루자리라고 하는, 모델을 붙여줘요. 이 호텔에 넣어줘. 호텔에 넣어주는데, 문제는 이 루자리라는 여자가 호텔에 이제 여기 이 장룬쿤이 상하이의 시 고급 공무원들한테 성상납을 했거든요. 예, 하여튼 뭐그 중국의 고위층들은 거기다가 성상납을 받아요. 성상납을 받는데, 여기 여자가 그이 성상납해주는 그 담당 여자 루자리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호텔에다가 뭘 설치했는가 하면요, 비디오 촬영 장치를 가만히 설치했어요.
많이 설치해가지고 상하이 고급 공무원들의 상납 받고 난 뒤에 잠자리를 다 촬영해버려. 촬영해놨잖아, 그죠? 해놨는데, 전량이 문제로, 중앙 규율위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10명이 조사가 나와서 나중에 30명까지 내려오거든요. 내려와가지고, 그 잠자리를 촬영한 그 내용을 다 봐요. 봤는데 왜 이제 촬영? 근데 이 사람들이 촬영한 걸 보여준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요, 상하이의 고급 공무원들이 다 연루돼 있으면 아마도 덮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왜요? 왕지도 걸려 있고 전량이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으니까 고위 간부들을 다 집어넣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덮을 것이다라 했는데, 전량위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급자한테 대한 하극상이요. 후진타워, 소일 1위인 후진타워에 대한 하극상으로 본 거요. 맞기 때문에 덮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다 까발려져 버려. 까발려져 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고급 간부들이 거의다가 구속됩니다. 구속되고 체포되고 감옥까지 다 가요. 천량이도 감옥에 가요. 그런데 재판에서 얼마 형을 받았는가 하면요, 18년 동안 형을 받았어요. 18년 동안 형을 받았는데, 이 공산당 고급 간부들은 감옥 가도 일반 잡범하고 틀리게 호텔급 감옥에 생활을 해요. 그렇다더라도 자유가 억압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량이가 만약에 제2인자로서 굉장히 낮게 행동했다면 아마도 시진핑의 자리에 천량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천량이를 사실은 해임한 것도 누군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칭웅, 이 사람. 원래 정칭웅은 샹하이방 출신이요. 샹하이방 출신인데 이미 정칭웅 생각으로는 샹하이방은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로 붙고 나중에 후진타오에서 다시 시진핑으로 붙어요. 정칭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정칭웅은 이때도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이 천량위거든요. 천량위인데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 넘겨졌을 때 주로 공금횡령, 돈 문제. 근데 여자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여자 문제도 많아요. 천량위 여자 문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여자 문제는 잘안 건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공산당 간부들은 거의 다가 여자 문제 다 걸렸어요. 그래서 여자 문제는 어지간하면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리고 그냥 신문에만 내버려. 신문에 내가지고 완전히 망신은 주는 형태. 근데 이제 주로 제목은 뭔가 하면 직권남용과 공금횡령으로 18년형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7년인데요. 2007년에 이제 천량이 사건이 다 끝났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후진타워, 상하이방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장쯔민이가 후진타오 후임 서기는 장쯔민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쯔민이가 정할 사람이 없네? 없으니까 후진타오가 이 기회다. 내 후계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리커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리커창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 네,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베이징대 법대 탁 들어가요. 법대에 들어가서 하여튼 거기서도 항상 1등해. 수석이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도 이미 책을 쓸 정도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논리적으로 토론도 잘하고. 그래서 이 리커창은요, 중국의 지도자 중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리커창이고, 나중에 또 후추나 나오는데 후추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후진타오 이후는요,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리커창이요. 리커창이고, 이 리커창, 후진타고 딱,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공천당 출신이요. 후진타워도 공천단 출신이거든요. 같은 단, 그 출신이고, 또, 이, 나이가 27살 때, 이미, 이 후진타워는 리커창이야말로 다음에 총서기할 사람이다라고 찍어요. 찍고 항상 행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형 아우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리커창입니다. 자, 리커창. 그래서 후진타워는 리커창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서기할 때. 그 다음에 그 성장. 이 항상 중국의 지도자들은 성장으로 나가야 돼요. 두 개나 내지 세 개의 성에서 실적을 쌓아야만 됩니다. 성장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지사 정도 돼요. 거기 가가지고 실적을 반드시 쌓아야 돼. 근데 그 실적도 기가 막히게 쌓는데 문제는 이 리커창이 가는 곳은 조금 말썽이 생겨요. 왜요? 이 사람은 똑똑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토백이 무성장들하고 자꾸만 그 갈등이 좀 생겨. 시진핑은요, 이 리커창보다가 우수하지 못해요. 우수하지 못하고 성장을 하면서도 지가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성장한테 일을 맡겨서 너희들이 잘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리커창은 하니까 지가 다 처리해. 그리고 이 리커창은 이미 이 당시에 25인 이 안에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25위 안에 못 들어가고 뭐한 거의 한 300위 서열상으로 300위 아주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워 딱 보니까 시진핑하고 리커창하고 게임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무위원들, 이제 2007년도에 상무위원 9명 뽑잖아요. 뽑는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한번 투표로 선정해 보자. 그래가지고 2007년에 후진타오가 간부들, 중앙위원이라 그래요. 중앙위원 거의 한 400명 정도가 돼요. 이 400명 정도에서 25명을 뽑는 거거든요. 25명에다 질문 뽑고, 근데 한 400명 정도의 투표함을 탁 만들어가지고 비밀 투표로 지금부터 상무위원회에 들어갈 사람 투표를 해봅시다. 해서 투표를 딱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리커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리커창보다가 시진핑의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리커창은 공천당 출신이요. 진보 성향, 개혁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면서 상하이 석이요. 그러니까 태자당하고 샹하이방은 보수 계통이요. 그래서 태자당하고 샹하이방이 똘똘 뭉쳐가지고 시진핑에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표는 모의 투표지. 진짜는 아니고. 모의 투표에서는 시진핑이 월등한 표로, 리커창을 이겨요. 자기보다 서열이 훨씬 높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데도 리커창을 이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2007년에 이게 2007년 11월쯤 되면은 이제 중앙 상무위원 9명을 뽑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 이전에 한 7, 8월에 항상 베이다이허에서 회의를 해요. 이게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이제 2007년의 경우에는 중앙위원 9명을 뽑는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한 4, 5개월 전에 베이다이허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참석자는 누군가 하면요. 정치국은 25명 하고 그다음에 그 당 원로
예를 들면 후진타오 때는 장쩌민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은 당 원로가 되어 당 원로 한 30여 명, 그래서 한 55명, 한 50명 정도 내외, 50명 내외가 베이다이허에서 모입니다. 베이다이허는 어딘가면은 여기 이제 지도 보면은 여기 텐진이 있고 베이징 있잖아요, 그죠? 베이징에서 황해 쪽으로 300km쯤 오면은 베이다이허라고 하는 이게 저그 바닷가 있어, 바닷가. 바닷가인데 해수욕장이죠. 해수욕장 여기에 모여요. 한 50명 내외가 여기에 모여서 중요한 걸 결정을 탁 해요. 결정하는데 이제 그때 나오는 게뭐 이제 베이다이허는 여기 북대하거든요. 북대하 이게 그 서해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인데 평상시에는 해수욕으로 이렇게 열려 있지만은 북대화 베이다이허 회의할 때는 일반 사람 못 들어죠. 못 들어오고 이제 공산당 정치국은 25명하고 당 원로들이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원들은 체력 단련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체력 단련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운동도 다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07년에 회의에서 투표해서 모의 투표했잖아요, 그죠? 근데 리커창 졌어요. 졌는데도 불구하고 후진타오가 리커창을 추천을 자꾸 해요. 그래서 리커창을 추천을 딱 하니까 여기에 장쩌민은 이 당시에 그 총서기는 후진타오고요. 후진타오입니다. 그다음에 장쩌민은 당 원로로서 참석을 해. 참석해가지고 후진타오가 리커창을 추천하니까 이그 장쩌민이 뭘 내세 장쩌민은 이제 장쩌민이 내세우려 했던 사람은 누군가면요. 원래는 천량위인데 천량위는 그 원자보한테 대들다가 실각됐죠, 그죠? 감옥 갔잖아. 감옥 가고. 그래서 보시라이. 후임으로, 후진타오의 후임으로 보시라이를 총서기로 내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투표해 보니까 도저히 보시라이가 안 돼.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진핑을 밀게 돼요. 문제는 시진핑을 미는데 그냥 장쩌민이 처음부터 시진핑을 밀렸던 게 아니에요. 누가 나서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칭훈이라는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자,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상하이 방에서는요, 이 총서기 후보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진핑을 내세웁시다. 그러니까, 그 장쩌민이 노! 근데, 시진핑은, 우리 상하이 방이 아니야. 비록 상하이 서기로 했지만,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 상하이 방이라 할수 없어. 퇴사당이야. 안 돼. 그러니까 정치웅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정치웅이 장쩌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제 그 상하이 방의 상무위원이 9명 중에 5명이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상하이 방의 상무위원 중에 자청린하고 리창춘이 요번 나이가 68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상무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는데 제가 힘을 써가지고 요두 사람, 우리 상하이 방에 있는 두 사람을 상무위원 9명 안에 포함시킬 거니까 그 대신 시진핑을 다음 총서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시진핑은 공천당하고 상하이방하고는 적대 관계요. 퇴자당도 공천당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시진핑은 퇴자당이요. 퇴자당에서 적극 밀어.
그다음에 상하이 방에는 후보자가 없어. 없는데 공청단에 리커창은 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쩌민도 어쩔 수 없이 시진핑을 밀게 돼요. 밀게 되면서 드디어 시진핑이 낙점이 됩니다. 낙점이 되는데 어떻게 낙점이 되는가 하면은, 원래는 후진타운은 리커창 추천해요. 근데 장쩌민은 시진핑을 추천해. 이렇게 해서 표 대결을 벌인 결과 시진핑이 득표수가 많게 됐어요. 많게 되면서 이때 많게 된 이유가 뭐냐? 많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장쩌민이 외국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탁 가져가지고 내밀어요. 내밀는데 잡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왕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단. 이 왕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989년도에 천안문 육사항쟁 사건의 주동자가 왕단입니다. 이 사람이 베이징 대학교 1학년 때 주동자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왕단하고 리커창은 대학교 동창입니다. 동창이요. 동창인데 문제는 이 왕단이 미국으로 나중에 망명 가서 하버드대를 졸업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됐잖아요. 이렇게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대만 와서 활동하고 뭐 홍콩 와서 활동하는데, 문제는 리커창하고 항상 연락을 한다라고 잡지에 나왔어요. 그 잡지를 탁 갖다 내밀는 거예요. 탁 갖다 내밀면서 리커창은 사상의 문제점이 있다. 원래 리커창은 공청단 출신으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잖아, 그죠? 그런 판에 잡지에 그런 내용까지 탁 나오니까 이 공산당의 원로들, 베이다이허에 모였던 원로들하고 정치구원 25명들이, 아, 리커창 문제 있네. 그래서 표가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요, 시진핑 쪽으로 몰려요. 시진핑 쪽으로 몰리면서 시진핑이 리커창의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리커창하고 왕단하고는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장쩌민의 계략에 의해서 그만 리커창은 서기에서 될수 없는 걸로 몰려버려요. 리커창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실각시키지는 않습니다. 않고 상무위원회 진입시켜요. 진입시키는데 어떻게 진입시키는가 하면은, 자, 당 원로들이 시진핑을 차기 지도자로 결정했어요. 하고 난 뒤에 이제 17기에서 738아 17기가 언젠가 하면 2007년에 열린 거거든요. 2007년에 열린 겁니다. 2007년에 열려가지고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2012년까지 가는 거예요. 2012년까지 가는데 여기에 서열이 쫙 나와. 서열 1위가 누군가 하면 1위 후진타오. 이제 두번 임기가 이 상무위원하고 그다음에 총서기 임기가요, 5년씩 두번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임기 언젠가 하면 후진타오가 2002년에서부터 2007년 한번 했죠. 그다음에 2007년부터 2012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때 1위 서열 1위 후진타오, 2위 우방기, 그다음에 뭐 3위 사, 3, 3위가 원자바오, 쭉 내려와서 6위가 누군가 하면요, 시진핑이요. 그러니까 서열이 6위입니다. 7위는 리커창이요. 서열이 하나 차이야. 하나 차인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서열이 1위부터 5위까지 후진타오, 우방기, 원자바오, 자청린, 이장춘, 5위까지 5명은 68세 이상이 돼요. 언제? 2012년에 68세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총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칠상 파라온칙이라 그래요. 67세까지는 총석이 할수 있고, 2012년에. 2012년에 68세가 되면 총석이 할수 없어. 근데 시진핑은 2012년 돼도 68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총석이 제1순위는 비록 지금 서열은 6이지만은 2012년에 제1서열은 누구요? 시진핑이요. 시진핑이고 리커창은요? 그 밑에 7위입니다. 7위. 7위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 또 9위의 문제가 있어요. 9위가 누군가 하면 저윤캉이요. 서열이 9위 저윤캉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저윤캉은 정법위석입니다. 정법위석위는 뭔가 하면요. 경찰, 무장경찰, 그 다음에 정보계통, 그 다음에 검찰계통, 판사계통, 이걸 휘어잡는 게, 그걸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뭔가 하면 정법위석이요. 그 정법위석위가 누군가 하면 저윤캉인데 이 저윤캉은 바로 상하이방 출신이요. 요런 상태로 딱 됐어요.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2년은 드디어 시진핑이 다음 후계자 결정이 돼요. 문제는 이게 상하이방에서도 시진핑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공청단에서도 아예 시진핑 결정했지만 그거 안 되겠어. 리커창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리커창을 후계자로 하기 위해서 투표했는데 시진핑 승리했잖아요. 해가지고 권력 서열이 6위고 7위인데 5위까지 은퇴하니까 시진핑이 다음번 총석이야. 총석이 결정됐어요. 그런데도 상하이방이나 그다음에 공천단에서는 시진핑 항상 밀어낼 생각만 하고 있어. 밀어낼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된게 뭐였는가 하면 보시라이 문제였어요. 보시라이는 이게 그 상하이방 출신이거든요. 상하이방 출신이 돼가지고 장쩌민이 굉장히 이그 보시라이를 다음 서기로 밀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비록 다음번 총서기로 내정이 되지만 장쩌민으로서는 이 보시라이를 반드시 총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보시라이가 후진타워 보니까 보시라이 시키면 또 장쩌민한테 휘둘려. 그래서 보시라이를 완전히 충칭시에 서기로 보내버려요. 보시라이 이제 장쩌민은 보시라이를 차기 주석으로 확 만들려고 하는데 후진타워가 충칭시로 보내버려. 충칭시로 보내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거의 한 시간이 됐거든요. 원래는 보시라이까지 해야 되는데 보시라이 얘기가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라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 현대사에서 최고의 스캔들, 보시라의 스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